제도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. 결혼 페널티를 그래서 결혼 메리트로 바꾸겠다는 게 취지입니다. 진짜 이 내용 들으면서 저의 자녀 계획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. 선우를 알고 은경이를 알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. 부가 같이세 김선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덕분에 저는 잘 지냈습니다. 저 덕분에? 제가 막 이렇게 막 자다가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막 아침 먹다가 우리 선우 씨 언제 만나 막 이런 생각 네. 하시면서 지냈나 봐요? 네, 촬영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요. GPT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. 수상님! 네.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지난번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올해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? 뭐 건물을 막 엄청 많이 짓고 있나요? 아니요. 일단 분양시장의 물량은 많지 않지만 네. 제도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확 바뀌었어요?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지난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. 그래서 3월 한 달간 청약시장이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. 이제부터는 새로운 제도와 함께 본격적인 장이 열리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고 네. 택스센터의 최고 전문가 네. 또 김은경 수석님의 1타 강의 지금부터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. 원래 개인보다는 부부가 좀 청약시장에서는 이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.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니까 청약의 기회는 줄어들고 원래 두 세대였는데 네. 부부의 소득은 합산이 돼서 정책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웠 때문인데요. 맞아요. 그 구간에 애매하게 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네. 주변에서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. 심지어는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. 아니 이게 맞아요? 혼인신고를 미루는 그런 경우도 많았죠. 네. 결혼 페널티를 그래서 결혼 메리트로 바꾸겠다는 게 취지입니다.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?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되는데요. 아파트 특별공급에도 동시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둘 다 당첨이 될 경우에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이 됩니다. 그러면 당첨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죠. 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,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네. 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기존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.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. 많이 이렇게 풀어줬네요. 네. 혼인 전에 이력이 이제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재혼한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? 초혼만 되는 건가요? 초혼과 재혼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. 그쵸 또 이런 거. 확실히 이전보다는 이게 기회도 더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%까지 점수로는 최대 3점까지 합산해 주기로 했는데요. 기존에는 청약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배우자 점수까지 더해서 가점을 올리는 데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. 예를 들면요, 남편과 아내의 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5년으로 기존에는 이제 한 명이 청약을 할 때 7점만 가능했는데요. 네. 이제 상대 배우자의 점수를 내가 끌어올 수 있어서 10점이 되는 거예요. 혼인율이 이게 낮아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결혼하라고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? 네. 출산에 대한 혜택도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? 민간주택, 공공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가 되고요. 어떤 식으로 더 좋아진 거예요? 예를 들어서 임신한 상태의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또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같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죠. 진짜 이 내용 들으면서 저의 자녀 계획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둘은 낳아야 되겠다. 그럼요. 다다익선. 다다익선. 성우 씨 닮은 딸, 아들. 둘 다 너무 예쁘고 잘생길 것 같은데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앞에서 이 제도가 새롭게 생기면서 기회도 많아지고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아봤어요. 이게 끝은 아니겠죠? 이번에는 일반 공급과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렇죠. 뭔가 또 있겠지. 우리도 김은경 수석님인데요. 그죠?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당첨자 선정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? 추첨제와 가점제.
두 개.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 방식이어서 사실상 과학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. 기도해야죠. 맞습니다. 덕을 쌓고요. 그런 방법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되고요. 그 외에 우리는 또 이제 가점제를 잘 준비해서 1순위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해봐야겠죠. 아, 그렇죠. 네. 제가 또 대학교를 그렇게 갔어요. 가점제 기준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세 가지의 항목 점수가 다 다릅니다. 어떻게 달라요? 일단 무주택 기간의 경우는 최고 32점이 만점이고요. 네. 무주택이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을 하는데요. 여기서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.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는 거죠. 당장 집 나가야 되네. 청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무주택인가를 살피셔야 하고요. 또 하나는 만 30세와 결혼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. 안타깝게도 30세 이전에는 가점제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. 받으실 수 없겠죠? 내년부터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.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이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으신지. 좀 서둘러야 되나? 네. 같은 세대에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, 즉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. 또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양 가족 수. 왜냐하면 최고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거든요. 35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6명의 부양 가족이 있어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. 청약자 본인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. 아. 미혼의 이제 자녀는 포함이 됩니다.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도 중요하거든요. 다 중요하구나. 네, 최고 점수를 받으려면 가입한 지 15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미리 가입하시면 좋죠. 뭐 저번 편에서 또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. 자녀를 뭐 서른 살에 결혼시키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15살 때는 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네요. 그렇습니다. 뭐든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. 미리.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. 가점제에 대한 기준을 딱 듣고 나니까 좀 경각심이 좀 듭니다. 약간 수능 100일 남은 그런 느낌이에요. 갑자기 긴장이 확 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빨리빨리 준비해주시고 내가 최대한 유리하게 가점받을 영역이 뭔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우 씨, 네. 20대 미혼에 네. 가점이 한 자릿수라면 그럼 당첨이 가능할까요?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당첨이 됩니다. 실제로 당첨이 된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?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는 당첨 확률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, 네. 바로 특별 공급입니다. 청약에 수능과 같은 특별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? 점수가 많이 모이지 않았다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특별 공급은 이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한정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.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수성님이 저처럼 귀여운 사람만 좋아한다고 한다면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낫네요. 네. 생애 최초 네. 또 신혼부부와 같은 특별 공급 말고도 네. 굉장히 많아요. 기관 추천, 이전 기관 종사자, 청년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산업단지나 기업 도시에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분들 또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한 학교나 네.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알고 보면 해당되시는데 본인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. 갑자기 이게 연고가 옮겨지면은 어떡하지?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었구나. 내가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.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당첨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. 이게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일반 공급을 청약하시면 되겠네요.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일례를 말씀드리면 두 친구가 청약을 했어요. 한 명은 본인이 살고 싶은 구조다 해서 이제 A타입에 청약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이제 구조가 특이해서 왠지 사람이 덜 몰릴 것 같은데 해서 이제 E타입을 청약을 했는데 이 타입만 당첨이 됐습니다. 아, 오히려 경쟁률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라. 맞아요.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상대적으로 덜한 곳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 건데요. 대다수가 선호하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경쟁이 좀 덜하고요. 같은 평형에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 A, B 정도 타입이 D, E 타입보다는 인기가 많죠. 1굿 뭐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메인 타입은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A타입, B타입 중에 많고요.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브타입
D타입, E타입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. 같은 이치로 뭐 지원을 하면은 어찌 됐든 내가 살 공간이 생기는 게 가장 퍼스트니까. 네. 근데 인기보다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네. 내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급할 때는 사실 자리가 어딘지를 따지지 않죠. 일단 배 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.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를 좀 미리 꼼꼼하게 연구하면 좋은데요. 그것까지 연구를 할 수 있어요? 지하철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동에 로얄 동인데 타입은 서브 타입이다. D타입, E타입이다. 이런 걸 청약하시면 청약 때는 저평가됐더라도 완공 후에는 입지적인 장점으로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. 모두가 좋다 좋다 하는 게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모두에게 뭐 선호도가 그리 높진 않아도 딱 내가 필요한 그런 걸 수 있고 오히려 경쟁률은 낮고 한마디로 블루오션일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라. 이런 말씀이시겠어요? 한 배를 타면 이제 네. 가격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. 그렇죠. 이게 요동 올랐다고 요동 안 오르고 뭐 그런 맞아요. 건 없으니까.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. 얼마 전에 개포동의 줍줍 들어보셨나요? 줍줍 게임도 아니고 뭘 주워요? 가끔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도 네. 개인적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거나 네. 또 부적격 처리가 돼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. 이 자녀 세대를 무순위로 사후접수하는 방법이 무순위 청약, 일명 줍줍이라고 부릅니다. 운 좋게 주웠다 해가지고 줍줍이네요. 네, 주웠다. 추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그 감성도 알죠. 근데 그러면은 무순위 청약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? 청약 조건이 굉장히 맞습니다.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. 또 가점도 필요가 없어요.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물량을 신청해 보실 만 하고요. 그럼 이거를 계속 이렇게 눈을 치켜두고 지켜봐야겠네요. 네. 자녀 세대가 나오는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낮을 때 그래도 신청을 해야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. 근데 앞에서 가점 기준만 보셔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청약은 장기래 있습니다. 마라톤. 꾸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란 없습니다. 그런데요. 네. 이 로또라고 하는 줍줍 청약에서도 30만 명을 뚫고 당첨되신 분도 실제로 20대 분이 계약을 포기했던 사례가 있어요. 왜? 그 좋은 걸 왜? 사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서 당첨자 발표 당일에 바로 1억 원을 계약금 1억 원을 입금을 해야 됐거든요. 당일에 바로 네. 될 줄 몰랐을 수도 있었고 네. 뭐 유동성 위기가 왔었을 수도 있는 거고. 맞아요. 근데 몇 시간 만에 아마 자금 마련하기가 20대 분이시고 하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 또 세금 계획 미리미리 세우시려면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삼성증권 택스센터와 상의하시면 좋겠죠.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이렇게 또 탁 제시를 해주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청약의 당첨 확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이거 좀 핫할 것 같은데.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. 근데 제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. 왜요? 좋은 팁은 사실은 저만 알고 싶은 건데 네, 이렇게 좋은 정보까지 전부 다 뿌려버리는 부가가치세. 여러분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. 솔직히 오늘 영상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진짜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다음 편 나올 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저희 삼성증권 유튜브의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가치한다. 부가가치세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